대회에서 표현됐다. 레드벨벳입니다. 네, 앞에 보고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먼저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혹시 뭐 다른 거 가능한가요? 포즈? 하트. 포즈? 하트? 하트, 그렇죠. 하트. 네, 이 왼쪽으로 보시면 기자님도 있거든요. 왼쪽 보시고 하트. 깜찍.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레드벨벳 나왔다 그래서 더 누르셨어요, 셔틀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셨었나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가요대 축제 또 나오게 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저희 러비들 또 만나는데, 킹덤 이후로 이제 또 한 3,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저희 무대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나 또 아름다우신데, 옷 컨셉이 약간씩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통일성 있게 화이트로 맞췄고요. 거기다가 화이트하면 또 대비되는 블랙이 있잖아요. 네? 블랙을 더해서 청순하면서도 시크한 그런 레드벨벳 네. 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레드벨벳 네. 같은 그런 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니 의상 소개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무대도 굉장히 퍼포먼스를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조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저희 또 레드벨벳이 참 다채로운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과 오늘 오가는 그런 무대들 준비를 했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 그 뭐 오늘 포인트 안무도 또 나오나요? 아, 맞아요. 다들이라. 오, 너무 잘 치신데.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팬분들이 보시는 걸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살짝만 가능할까요? 노크하는 거 할까요? 5, 6, 7, 8. 라띠라뚜 빠빠디라 라띠라뚜 빠빠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 집에서 계속 쳤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보고 가니까 제가 집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여름 하면은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면 여름인데 올 여름부터 또 내년 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내년 계획 있을까요? 내년에는 저희 러비들을 많이 만날 계획이거든요. 네, 저희 러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해도 괜찮겠죠? 네, 네. 물론이죠. 네,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카메라를 보고 아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너무나 예뻐요. 나 세상에. 나 화이트 안 입고 올걸 그랬나 봐요.